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세자 류이 용상에 오르니 그가 조선 최대, 아니 한반도 최대의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이었다. 아바마마께서는 신하의 길을 너무 세워주셨어. 이래서야 임금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신하들은 눈만 뜨면 반대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임금을 압박하니 아바마마께서는 한순간도 길을 못 펴고 사셨어. 임금이 그랬어야 되겠는가. 적어도 난 아바마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야. 두고 봐, 임금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연산군은 강력한 왕권을 꿈꾸었다.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며 맨날 공부에, 토론에,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하는 부왕의 모습은 그가 꿈꾸는 임금의 모습이 아니었다. 특히 대관으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살인파들은 좋게 본다면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충언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나쁘게 본다면 언론이라는 거대한 힘을 배경으로 임금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는 자들이었다. 성종은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홍구파를 그냥 두어서는 뜻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 여겨 견제 세력으로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를 조정에 적극 기용했었다. 주로 언론을 맡게 하여 홍구파를 감시, 견제케 했는데 처음의 뜻과는 달리 이제는 임금까지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 했다. 거기에는 늘 명분이 있었다. 조선은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였으므로 공부 많이 하고 말빨 좋았던 살인파들이 힘을 모으고 유교를 앞세워 어떤 주장을 펼치면 성종은 늘 그들에게 굴복 아닌 굴복을 하곤 했었다. 연산군은 그런 부왕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자신은 그리 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다. 왕은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신하들의 반대가 있어도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일을 하든 반대는 있기 마련이니 그것을 힘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 살인파는 어떻게든 손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연산군은 어떻게 살인파를 요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살인파도 새로 즉위한 연산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성종은 자신들의 뜻을 잘 따라주었지만 그 아들도 그럴 것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었다. 특히 연산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양년대군처럼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종처럼 열심히 공부한 스타일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자라왔고 결국에는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어린 시절 연산은 계모였던 정영왕후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다. 사실은 폐비 윤씨가 친어머니였고 그녀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그 속을 안다면 신하들이 힘을 합하여 어떻게든 대응하려 했을 것이다. 어쩌면 뒤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산은 용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취죽은 듯 지냈다. 이에 적통인 그를 끌어내릴 명분은 없었다. 그저 폐비 윤씨 일을 몰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 수밖에. 그러던 어느 날, 즉위 후 연산은 성종의 묘지문을 읽다가 문득 질문을 하였다. 반봉상 시사 윤기견은 어떤 사람이냐? 혹시 영동령 윤호를 잘못 쓴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윤기견은 폐비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날 비로소 왕은 친어머니의 존재와 죽음을 알았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그래도 연산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머니 폐비 윤씨와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다. 자신의 생각을 감출 줄 알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표정과 행동으로 자신의 패를 보이는 미숙한 행동이 없었다. 만약 세자 시절부터 어머니의 일을 알고 있었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모른 척 때를 기다린 것이라면 그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아닐 수 없다. 폐비 윤씨가 거론되었음에도 연산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밥을 좀 안 먹긴 했지만 마치 남 얘기하듯 그러고 넘어갔다. 대신들은 일단 안심하였다. 그러나 폐비의 일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과 같았다. 하여 이 문제에서만큼은 최대한 조심하며 임금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 그런데 폐비의 묘가 관리가 안 되어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자식된 정으로 일을 어찌 못 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길한 날을 골라 천장하려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산은 폐비 윤씨를 거론하며 자식된 정이라고 했다. 모르긴 몰라도 신하들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을 것이다. 노사신이 서둘러 수습하였다. 참으로 지당하신 분부시옵니다. 더 나아가 신주와 사당을 세우고 추순까지 행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관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했다. 아니 되옵니다. 성종대왕께서는 일찍이 윤씨지묘라 이름하고 제사를 받들게 하시고는 영원히 고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폐비의 묘소를 옮기는 일은 가한 일이오나 예를 전보다 더하는 일은 불가하옵니다.
연산군은 왈칵성을 내었다. 그 말이 참 험하구나. 사람이 아비만 있고 어미가 없으면 어찌 생겨나겠느냐. 비록 폐비가 허물이 있지만 내 어찌 혈육의 은혜를 잊겠느냐. 신들이 전하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나이까. 하오나 임금의 효도는 정대로 행할 수만은 없는 일이옵니다. 닥쳐라. 이 일은 대신들과 의논하여 과인이 알아서 할 것이니 대관들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말라. 이미 예고되었던 연산군과 대관들의 힘겨루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전에 없이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연산군 못지않게 대관들도 만만치 않았다. 첫 기싸움이고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다. 어느 쪽이든 물러난다면 집권 내내 끌려다닐 것이다. 대관은 며칠 동안 연속으로 합사하여 반대하더니 급기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전하께서 바른 말을 쫓지 않으시고 노사신과 같은 아첨하는 자의 말을 쫓으시니 신들이 더는 조정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나이다. 사직을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자를 테면 잘라보라는 소리였다. 그런데 연산군은 정말 잘라버렸다. 그러나 즉위 초부터 집단해고라는 강행수는 임금에게 불리한 수였다. 어찌되었든 임금의 허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산은 금방 복직을 명하였다. 대관은 더 기가 살았다. 거봐, 전하께서는 우리를 못 자른다니까. 대관은 마음에 들지 않는 바가 있으면 자주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압박하였다. 연산군은 대관들을 요리할 근본적인 방책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은 성종실록 집필을 명하였다. 이에 실록청 당상 이극돈이 사초를 살피는데 깜짝 놀랐다. 뭐라, 내가 능력도 없이 오직 불경을 잘 외운 덕분에 전라도 관찰사가 돼. 이건 또 뭐야? 내가 대왕 대비 마마이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관기를 가까이 해. 이것은 놈 누구야? 사초의 주인공은 김일손이었다. 김일손은 살인파의 수장 김종직의 제자였다. 이극돈은 당장 김일손을 찾아가 따졌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글 한 줄로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장해버리는가. 당장 수정하시게. 저는 있는 그대로를 썼을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수정은 불가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문제지. 당장 고치시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이며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는 것에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했던 김일손이었다. 이국돈이 아니라 임금이 와서 수정을 요구한다 하여도 거부할 거였다. 수정을 거부당한 이극돈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김일손의 사초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갈수록 가관이었다. 권기인은 바로 덕종의 후궁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 소릉의 제궁을 꺼내 바닷가에 버렸다. 노상군의 시체를 숲속에 버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염습하는 이가 없으니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다. 한 동자가 어느 날 밤에 와서 시신을 짊어지고 달아났는데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 없다. 이극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를 욕한 건 문제도 아니잖아. 감히 세조대왕을 부정하는 글로 가득하지 않은가. 지금 이 내용을 전하께 아뢰지 않는다면 나중에 돌아올 책임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그렇다고 명색이 실록청 당상인 내가 사관이 쓴 사초를 전하께 아랜다면 훗날 누가 역사를 소신껏 쓰겠는가. 아, 열나 고민되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할 수 없이 다른 당상인 이세경과도 의논했지만 그도 뾰족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리 묻고 저리 묻다가 결국 유자강을 찾아갔다. 잊을만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대파란을 일으켰던 유자강이 아니었던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이게 지금 머뭇거릴 일입니까? 당장 가십시다. 어디를요? 전하께 이 일을 말씀드려야지요. 서울 신분으로 별 능력도 없이 세조백으로 출세했다는 인식이 강했던 유자강이었다. 함께하자는 남이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러바쳐 역모죄로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간신 혹은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세조가 죽은 이후로는 대신들 틈에도 대관들 틈에도 끼지 못하고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다. 그랬던 유자강은 김일손의 사초를 발판으로 또 한 번 인생 역전을 노렸다. 윤필상, 노사신, 한치형을 만나 의논하고는 우리 중에 세조대왕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요. 그렇습니다. 허면 이 일을 전하께 아뢰는 것이. 연산군은 노발대발하였다. 어쩌면 기다리던 기회였는지도 모르겠다. 당장 김사신을 체포하고 그놈이 쓴 사초를 가져오느라 내가 좀 봐야겠다. 이극돈은 일단 말렸다. 전하, 왕이 사초를 보게 되면 후세의 사관들이 어떻게 소신 있는 집필을 하겠나이까. 후세고 나발이고 난 지금 그 내용을 봐야겠으니 당장 가져오느라. 정그러시오면 문제되는 부분의 글만 선별하여 올리겠나이다. 그리하라. 곧바로 김일손이 체포되어 왔다. 분노한 연산군은 직접 군문하였다.
네 놈이 쓰기를 공기인은 바로 덕종의 후궁인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고 하였다. 이건 무슨 의도냐? 세조대왕께서 어? 그것도 며느리를 어? 어떻게 할 생각이었단 것이냐? 신은 들은 대로 썼을 뿐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이냐? 권기인의 조카인 허반에게서 들었사옵니다. 허반의 증언은 달랐다. 그것이 아니었고 세조께서는 의경세자의 상을 마친 뒤 후궁 권씨의 건강이 염려되어 육식을 권했는데 권씨가 먹지 않으니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권씨가 달아났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석에는 왜 역적이란 표현이 없느냐? 니놈 생각에 그들이 충신이고 세조대왕의 집권이 부당하다는 뜻을 담은 것이 아니냐? 김일손의 추궁은 계속되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잡혀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의 초점은 스캔들 기사가 왜곡된 내용이 없는지 출처가 정확한지 정도였다. 그러나 진짜 큰 것이 터졌다. 국문의 총책이었던 유자강이 엄청난 기록을 발견하여 연산에게 보고하였다. 조의 재문, 이것이 무엇인가? 사림의 수장이었던 김종직이 세조대왕의 직권을 찬탈로 풍자하여 지은 문서이옵니다. 김일손은 김종직의 제자이고 스승의 글을 사초에다 끼워 넣은 것이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그리 말하는 것이냐? 하나같이 세조대왕을 부정하는 글이었사옵니다. 내용을 아주 어렵게 꼬았으면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그 불경함을 지적하지 못했사옵니다. 하지만 신이 누굽니까? 신이 김종직의 글을 해독하여 그의 역심을 밝혀냈사옵니다. 자세히 말해보아라. 겉으로 보기에는 항우에게 살해되었던 초회왕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나 실은 항우는 세조대왕에 비한 것이고 회왕은 노산을 가리켜 노산군의 폐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유정난을 비판했습니다.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구나. 이자들은 세조대왕의 노봉을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뒤에서는 이런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자들인가. 이놈들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백가는 이들의 형을 의논해 아래도록 하라. 사태는 심각하였다. 신하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극형을 주청했다.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했다. 심지어 김종직의 제자들도 그렇게 주장했다. 그들로서도 빠른 꼬리 자르기가 필요했었다. 유자광은 이번 기회에 사림 전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강경론을 주장하였다. 이 자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들입니다. 간단들 전체를 뿌리 뽑아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노사신은 온건론을 주청하였다. 청론하는 선비가 없는 것은 결코 나라의 복이 아닙니다. 결국 김종진은 부관 참시되고 사초를 썼던 김일손은 능지처사, 김일손의 편을 들거나 정보를 줬던 이목 허반은 참수, 그 외 김종직의 제자들은 장백대를 맞고 유배되었다. 이른바 무오사하라 불리는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무오사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 역시 무리들 사이에서 은따를 당했던 유자강이었다. 이번 일로 단번에 영향력 1위의 신하가 되었으니 그날 이후로는 누구도 유자강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연산군이었다. 연산군은 김일손의 사초를 믿기로 유자강이란 사냥개를 앞세워 살인파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준비된 전략이었다면 대단한 전략가였고 우연히 얻어걸린 것이라 하더라도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정치감각이 탁월하다 할 것이다. 연산은 즉위 후 왕으로서의 기선제압을 제대로 한 것이다. 이후 대관들은 왕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지 못했다. 그랬다간 속을 알 수 없는 연산이 또 무슨 카드를 꺼내들지 알 수가 없었다. 성종과 달리 연산은 매우 두려운 임금이었다. 하지만 사림 세력은 그렇게 눌렀지만 훈구 세력은 아직 건재하였다. 원하는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는 훈구 세력도 손을 좀 봐야 했다. 어쩌면 연산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고 다음 카드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또 유자강과 같은 새로운 사냥개도 필요했을 것이다. 어느 날 연산군은 미복 차림으로 누군가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 전하, 대궐의 문이 겹겹이라 스스로 들어가 아랠 수 없어 싸웁니다. 허나 오늘 전하께서 저희 집에 오셨으니 감히 아뢰겠나이다. 실은 모우께서는 억울하게 폐출되셨고 사사되셨습니다. 이게 다 엄숙이와 정소용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사오나 간신들의 농간을 당해낼 수가 없어 싸웁니다. 엄숙이와 정소용, 내 이 두 년을 곱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